다음은 롤형 핫케이블의 시공 절차입니다. 발포 콘크리트를 40mm 두께로 부어 단열층을 시공합니다. 발포 콘크리트란 시멘트와 스티로폼을 믹스한 몰탈입니다. 신축 또는 규모가 큰 시공 장소에는 발포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리모델링 시에는 단열재를 약 50mm 간격을 두고 설치합니다. 단열층 위에 와이어 메쉬를 설치합니다. 핫 케이블을 10cm 정도의 간격을 띄어 설치하면서 케이블 타이로 와이어 메쉬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케이블 리드선에 히팅 케이블용 온도 조절기를 연결하고 습식용 온도 센서를 케이블 사이의 중간점에 부착합니다. 몰탈 시공 시 작업자가 케이블을 밟거나 이탈되어 케이블끼리 붙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면서 30mm 두께 정도의 묽은 수평 미장을 시공합니다. 마감재로 대리석, 타일, 강화 마루 등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매트형 핫 케이블의 시공 절차입니다. 바닥면 위에 두께 5mm 정도의 발포 폴리에틸렌 재질 히팅 케이블 전용 단열재를 5cm 정도의 간격을 띄워 설치합니다. 단열재 사이의 간격을 띄우는 것은 콘크리트 표면층과 완전 분리되어 발생할 수 있는 크랙 방지와 견고성 확보 때문입니다. 매트 타입 핫 케이블을 단열재 위에 펴니다. 이때 내알칼리성 유리 섬유 매트는 자체 접착력으로 단열재에 붙습니다. 커브 지점에서 매트만 가위로 절단하여 180도 돌려 방향을 바꿉니다. 케이블 리드선에 히팅 케이블용 온도 조절기를 연결하고 습식용 온도 센서를 케이블 사이의 중간점에 부착합니다. 매트형 히팅 케이블 위에 열 전도 및 크랙 방지용 메쉬를 설치합니다. 몰탈 시공 시 작업자가 케이블을 밟거나 이탈되어 케이블끼리 붙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면서 30mm 두께 정도의 묽은 수평 미장을 시공합니다. 마감재로 대리석, 타일, 강화 마루 등을 선택하여 설치합니다. 용 케이블과 동파 방지용 케이블의 시공 절차입니다.